노드 레드라고 딱 칩니다. 자, 그러면 노드 레드가 짠 하고 부팅이 되죠. 그리고 노드 레드의 작업 주소로 가서 일단 노드 레드를 켜두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기상청 RSS 이렇게 치면 기상청 날씨누리라는 요 페이지가 딱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조회하고 싶은 지역 뭐 세분화된 주소 요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 누르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그 오렌지 색깔 RSS 버튼이죠.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일단 웹 브라우저에서 그 내용이 긁어와집니다. 이렇게 쫙 긁어와지는 와중에 웹 브라우저에서 기상청 RSS의 서버에 리퀘스트하는 요청하는 어드레스가 URL이 위에 있는 요 URL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일단 메모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껏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드가 오늘은 활용이 되는데요. HTTP Request라는 겁니다. 그리고 HTTP Request라는 것은요, 노드레드가 웹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기상청 서버가 웹 서버가 돼서 노드레드에서 뭔가 필요한 쿼리를 날리면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URL이라고 된그 필드가 나오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했던 그 URL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료하고, 그럼 요 자체만 덩그러니 놓으면요, 제가 노드레드는 이벤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젝트 노드의 결과물이 이 HTTP 리퀘스트 노드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얘는 유저가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로 입력 이벤트가 생기면서 이 HTTP 리퀘스트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디버그 메시지 이쪽에다가 이제 뜨게 될 거죠. 발사하면 조금 전에 웹 브라우저에서 봤던 내용이 노드레드 쪽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파서 중에 XML이라고 된 파서를 자, 배치를 어떻게 하지? 자, 요렇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배포하기 눌러서 프린트합니다. 인젝트함 아까와 출력되는 양상이 다르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딱 해서 지금은 비어있죠? 인젝트를 빵 하면 그 21시에 대한 정보가 요렇게 촤라라라락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인덱스 하나 올리고 XML 파서랑 물려준다. 아, 상당히 징그러운 모양이 됐죠. 자, 입력하면 이제 8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날씨 8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개더 바꿔보죠. 주문지는 말고 구정면 가져가서 입력하면 자, 구정면으로 바뀐다, 그죠? 아, 그렇다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지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생겼다, 그죠? 지역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입력했던 거그 신대방 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입력해야 될게1159 068 000. 요게 신대방 이동입니다. 서브밋 하면 신대방 이동 나오죠? 그러면서 그 날씨 정보 8개가 아래쪽에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